619번이요. 얘를 간단히 하시오. 얘는요, 지금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이걸 모양을 맞춰주셔야겠어요. 그죠? 일단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. 그럼 분수인데? 그지? 그럼 x제곱 이렇게 넣으면 얘는 어떻게 나와? 그냥 0보다 크니까 x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. 그죠? 나머지 애들도 계산해보면 얘는 뭐야? x-x분의 1의 제곱 루트가 되는 거지.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루트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x랑 x-1 중에 어떤 게큰 거야? No. 아, x-. 이게 지금 범위를 주어진 건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얘가 그거보다 작은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로 나온다. 얘는 둘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x분의 1로 나오겠죠? 얘를 더해. x, x 채워주니까 x분의 3 나와요. 끝. 그죠?